오케이. 그게 원래 4학년이면 지금 D나 E레벨 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C레벨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자. 대충대충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대답은 되게 잘해요, 민준이. 집에서 안 해서 그게 문제지.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건 한 개, 뭐라고? 를 가리키면서 정체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뭔지. 가까이 있는 거 뭔가 한 개를 가리키면서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그거 뭐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What this? What's this? 네가 낸 시험지에서 뭐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예요. It's banana 하면 틀리죠. 헤이, 바나나 셀수 있어 없어? 내 질문에 대답 좀 해줘. 바나나 셀수 있어 없어? 있죠. 오케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더라? 셀수 있는데 한 개면 꼭 얘들은 한개 있다라고 꼭 밝힌다. 그걸 밝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또는 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나나입니다가 뭐라고 했어요? It's a banana. 중복 좀 하고 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나나.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가리키면서 What's this? What's this? 했더니 또 틀릴 뻔했죠. 이번에 딱밤 맞을 뻔했어. 오, 딱밤에 지금 방금 민준이 머리 옆에 지나갔는데 봤어요? It's a pineapple. 파인애플.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그렇죠. 참 그게 참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It's a kiwi. It's a kiwi.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s this의 뜻은 무엇이니가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죠. 얘가 있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설명할 거냐? What가 뭐의 줄임말이야? What's a의 줄임말이야? It's a의 줄임 it's a를 줄여버리면 What가 튀어나오는 거야? 전혀 생긴 게 너무 달라서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What is의 줄임말이죠. What is this? What is this의 줄임말이 What's this죠. What is this? 네? 그러면 this의 뜻은 뭐 아무거나 막 던지는구나. 단어 공부 안 했어? 어? this의 뜻은 이것이고요. 어떨 때 쓰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이거 이러네 이거. 오케이. 그다음 what의 뜻은 무엇 무슨 여기서 무엇 is를 보고 뭐라 그래? 오케이. is 말고 또막 비동사에 뭐가 있어? I가 있어. M is 또 R. 오케이. 같은 설명 되게 많이 해줘야 된다, 민준아. 대충 듣는 모양이지 설명할 때. 오케이. M is R 보고 be 동사라고 한다. 그럼 왜세 개나 있느냐? 같이 쓰는 게 달라서 그렇다. M이랑 쓰는 건 뭐야? I am. is랑 쓰는 건 뭐라 했어? He, she, it, what이 아니고요. He is, she is, it is. 전부 다 공통점 한 개다. 남자 한명 he, 여자 한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거한개 it, 그것이란 뜻이니까. 오케이. 그다음 R랑 같이 쓰는 건
You are. 또 우리 we are. 그들 그것들 they are.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I am. 뭐 내라 했다. 내라 했지 그치 알았단 얘기지. 다 됐어요? 지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없어진 거 뭐였어? You are. You are. 또 We are. They are. 그 다음에 여기는 뭐? Is는 He is. 또 She is. 또 Is it이야? It is. 그 다음에 I 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비동사는 이런 am, is, are가 있는데 비동사의 종류에는 am, is, are가 있는데 뜻은 무슨 뜻이 있다? 묻지 않는 문장에서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묻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니 있니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is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무엇이니죠 무엇이니 무엇은 이것은 this 몇 개야? 한 개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것이란 is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this를 is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도 아니고 뭐가 사용됐다? is가 사용된 거는 what is it이란 말. what is it? 그거 뭔데? 이거 뭔데? what is this? 오케이. 근데 바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뭐라 그래? It's a banana. 알죠? It's a banana의 뜻이 뭐예요? 바나나다. 그것은 바나나야. 이 뜻이죠. 그러면 it 뭐의 줄임말이야? it가 뭐의 줄임말이야? what가 뭐의 줄임말이었어? 그러면 i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 It is a banana를 줄여서 it's a banana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it의 뜻은 비동사예요. it이? it의 뜻이 뭐예요? 아 하다입니까? 하다. 아 어떤 바나나다 이러고 있습니까? 이 it을 네가 최소 몇 번 만나봤냐면은 네가 지금 몇 호야 이게? 어? 이게 몇 호야? C. 어? C에 몇 호냐고? C. 어? 11. 11호면 네가 못해도 여섯 번, 일곱 번은 it을 만나봤는데 아직도 it이 뭔지 몰라? 어? 단어를 얼마나 대충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내가 알 것 같네. 어? 그러니까 박스 선생님이 이제 여러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죠. 어떤 학생들은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서로 별로 뭐 힘든 게 없겠죠. 선생님도 힘든 게 없고 학생도 열심히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하나하나 얘가 똑바로 했나 안 했나 하나하나 짚어봐야 돼. 그치? 네. 너는 어느 쪽인 것 같아? 하나하나.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죠. 그쵸? 이거 했냐 안 했냐 아냐 모르냐 그렇게 해줄게. 어? 네. 그렇게 딱딱 내가 뭐 스트로베리 썼어 안 썼어? 뭐 안 썼어요. 열 번 써. 그렇게 공부하면 너 참 행복하겠지? 네.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뜻이 뭐예요? 이요?
다음번에 물으면 어떡할래? 어. 알았어. 오케이.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를 보고 뭐라 그러냐고 그래. 이게 뭔 얘기할지 모르겠어?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일단 그럼 여기는 왜 M도 아니고 왜 R도 아니고 is를 왜 썼어요? 아 선생님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M이랑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R랑 쓰는 건 we 우리 또 you 너 너희들 또 they 그들 그것들 we are you are they are 그럼 is랑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 is it 이제 또 뭐 이거 내가 3일 전에 가르쳐준 거지 이거 그치? 응. 오, 내라고? 어? 지금 M 누구랑 쓴다 R 누구랑 쓴다 is 누구랑 쓴다 이거 언제 가르쳐준 내가 3일 전에 가르쳐준 거냐? 어? 어? 3분 전에 가르쳐준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잘 까먹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줘야죠, 그쵸? It is, he is, she is, 그것, 그, 그녀. 어? 다음번 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긴 is이 사용됐기 때문에 is, it is. 그것은 바나나이다. 이 on은, o에 대한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이것은,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왜 써줘야 돼? 안 써.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왜 써야 돼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데 한계라면 어나 언을 붙여줘야 됩니다. 어, 아까 네가 계속해서 안 붙여줬지. 그래, 너 시험 이따위로 칠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칠래? 응? 응? 숙제를 내달라고? 어? 숙제를 내가 안 내줬어? 내가 너보고 이거 복습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써보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썼어 안 썼어? 그럼 이제 너는 매일매일 복습할 때 수업하고 나서 복습할 때 집에서 쓰기 연습했는 걸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낼래? 어? 네. 알았어 그렇게 해.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니 what's this 파인애플이야 뭐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부터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 찍어서 보내주세요.